여러분, 홍준표 대표 추운 날인데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아이 조용히 해봐요. 이 대표는 30대라서 철도 안 타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라서 추워요. 그래서 얼른 말하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르신을 모시려면은 예, 참 추우신데 이 자리에서 나오시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홍준표 후보 항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지도자 맞으시죠? 예. 이준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홍대거리의 젊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바꿔야 될 때입니다. 바로 누구로 바꿀까요? 기호 2번 윤석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만약 여러분이 펼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적박하고 내 꿈을 실현시키기 충분하지 않은 토양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공정한 기회와 자유, 창의를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서 그것은 당연히 기호 2번 윤석열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 잡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한 사람 중, 힘들게 한 정당 중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도 지역주의에 기대기도 했고 때로는 젊은 세대를 외면하기도 했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더 가열차게 반성하고 더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섭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젊은 사람은 결코 소외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과 또 지지자들은 지난 6월 이미 30대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세대에 무한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가 바라는 그런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역을 갈라서 막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난 2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보수정당은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보수정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한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창의를 꿈꾼다면은 문두드릴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오늘도 호남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 호남에서 여론조사에서 30%씩 나오는 대통령 후보 없었습니다. 이게 지역 갈등을 깨는 새로운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남에 좋은 것이 영남에 좋은 것이고 영남에 좋은 것이 호남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어디에 있더라도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는지 다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방에서 오셨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광주에서 일자리와 공부할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셨다면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했던 대구의 어느 청년도 지방소외와 지역차별을 뿌리치고 이 서울에 와서 기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젊은 세대와 대구의 젊은 세대 모두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라북도 남원과 경상북도 상주가 인구가 유출되어가지고 인구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 두 도시의 고민은 같은 고민이어야 되고 둘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미의 전자산업단지가 베트남과 중국으로 이전해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군산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사라져서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문제이고 젊은 세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당을 나눠서 호남의 문제, 영남의 문제로 말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국민통합, 세대통합, 지역통합을 이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완벽하게 중립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홍준표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표 추운 날인데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아이 조용히 해봐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이 추운데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을 난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힘든 세상을 살았으니까 이제 3월 9일 날 세상을 난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죠. 정권이 바뀌려면 이번 후보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꿈과 희망을 잃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한번 바꿔가지고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결국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이 대표는 30대라서 추위를 안 타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라서 추워요. 그래서 얼른 말하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9일 날은 뭐 별것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보자.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이번을 찍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고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꿈, 희망.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어르신을 모시려면은 예, 참 추우신데 이 자리에서 나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홍준표 후보 항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지도자 맞으시죠? 예, 어쨌든 이번 선거 계속 치르면서 이런 고민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은 어떤 정당이기에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제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달라 이렇게 정당들에게 주문했는데 민주당 선거가 끝난 날까지 생태탕 붙들고 있다가 선거 참패한 거 아시죠?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금 말린 대구 보고 주술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도 뭐 보면 전부 다 주술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오늘도 광주에 갔다 왔는데
광주 쇼핑몰을 바라는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동네 쇼핑몰 좀 나와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극우 포퓰리스트라 그러고 신천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화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올바른 요구, 정당한 요구를 주술, 신천지 이런 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당 바로 심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대 예전에도 젊은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와서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시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와서 젊은 세대가 어디와 함께 하는지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계속 이야기 이용했습니다. 오늘 저는 확실합니다. 이 홍대에 모인 젊은 분들 어느 누구에서 동원돼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정권교체에 함께해 줄 여러분,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고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조그만 씨앗을 채워주셨다면은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여러분의 손으로 바꿔서 정권교체, 정치개혁의 선봉이자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의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가진 것이 젊은 세대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산업화의 영광, 민주화의 영광을 바탕으로 몇십 년 동안 정치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야 합니다. 2021년과 2020년이 있는 그런 기적의 연속으로 지금의 2030 세대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세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 9일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교체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뜻대로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모두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불철주야 헌신의 힘을 다해서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마포갑 당협위원장이신 강승규 당협위원장님의 네, 말씀입니다.